자오면을 한번 볼게요. 자, 오, 요, 유는 전부 중앙에 있죠. 그래서 모두가 장군이야. 모두가 다 장군이에요. 이분들은 전부 장군이었어. 근데 요것이 제살, 그지? 또, 도화살,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육회살이잖아. 요걸 가지고 갈게요. 여기 요 좌우묘유에 속하는 사람이 한신이가 바로 여기 또 속해요. 실제로 요건 중군이야, 중군. 실제 공격을 일으키는 거고, 요 장량은 기행만 한 거죠. 기행만 한 거지. 얜 기행만 한 거고, 한신은 싸운 거고. 그렇게 보는데. 자, 자,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부 장군이었으니까, 여자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장군들은 여자 되게 좋아해. 지금도 군인들이 여자 되게 좋아하죠? 그지? 그럼 봐봐. 우리 인간의 중앙에 뭐가 있나 보세요. 자, 이쪽 볼게. 요거는 뭐야? 요건 팔다리야. 팔다리고. 요거는 뭐야? 머리지. 그지? 요거는 중간에 있는 거야, 중앙에. 인체의 중앙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싹. 밑으로 세로로 내린다. 자, 세로로 내린다. 뭐가 있어? 머리에 뭐가 있어? 입. 몸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응? 가슴은 이렇게 중앙에. 또 이렇게 중앙에. 거식기, 가슴. 그렇지. 그러니까 입술, 거식기, 유방 딱 중앙에 있잖아. 거기를 딱 터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데 터치당해도 괜찮은데 거기 터치당하면 가죠? 그러니까 중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즉 장군만 잡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게 도화살하고 같은 거야. 도화살이 그래서 꼈다 이 말이야. 자, 봐. 요거는 현재 장군이지. 현재 장군.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겠지? 요거는 적장인데, 적장인데 투항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놈? 적의 장군인데 투항을 안 해. 이놈을 놔두면 어떻게 돼? 나가서 반란 일으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어야지. 그지? 그럼 얘는 뭘 할까요? 거기서 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는 죽었다. 지, 또 하나. 나가기 위한 방법을 엄청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깨돌이야. 얘가 깨돌이라고. 그래서 제살이 사주에 있으면 머리가 좋아. 예? 진짜예요? 제살이 사주에 있으면 머리가 좋아. 인서울은 돼, 인서울. 예? 대학을 인서울 간다고, 제살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옥에 수감돼 있으니까 탈출할 궁리만 한다. 또 가슴 속에 적개심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나가기만 늘어 죽었다. 그지? 언제 나가 그런데? 2년 후에 나가, 그지? 왜? 묘진 지나야 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도화살은 뭐야? 요것도 적장인데 얘는 투항을 했어. 투항을 한 적장인데 얘는 젊어. 그러면 젊으니까 내가 이쪽 장군한테 투항을 했잖아. 그러면 이쪽 장군한테 아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부를 해야지. 그지? 아부를 하는 거야. 도화살이 아부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적장이 남자고 이 도화가 여자라면 몸까지 줄까 안 줄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도화살이니까. 그지? 그래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또 꼭. 자, 자신을 갈고 닦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신을 갈고 닦는다. 그래서 도화살 때, 도화살 때 자신을 갈고 닦아요. 도화살 때. 아니, 인기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 치장하는 것도 닦는 거고, 그지? 머리는 안 닦아, 머리도 해야 되잖아. 황진이처럼 유명한 기생이 돼야 살 걸 같으니까 머리도 하고, 공부도 한다니까? 공부도 하고, 치장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장군이니까 그렇고, 요것도 적장이야? 또 투항까지 했어요.
그런데 얘는 늙었어. 왜 늙었어? 아니 순서가 그렇잖아. 그치? 젊고 나고 늙었잖아. 순서가 늙었어. 그럼 어떻게 얘는 어디다 써? 얘 경험을 쓰는 거야. 경험을 쓴다. 쓸래니까 어디다 써? 마부나 수문장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백줄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지? 백줄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전부 장군이었는데 투항한 방식이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끝까지 반항하는 놈이 이놈이잖아. 그지? 나머지는 다 봐봐.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강대국이 있으면, 그지? 어떻게 이렇게 둘이 싸우면, 한쪽이 강하면 저쪽 놈들이 다 거의 다 항복하잖아. 그지? 하나 빼고. 그지? 둘은 항복했잖아. 그지? 실제 이런 거야. 그지? 이 세상이. 요렇게 생각하셔도 좀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딱 그렇게 보는 거야. 자, 내가 요 상황이 왔어. 제사 상황이 왔어. 제사 상황은 뭐야? 내가 제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운에서 제사를 온 거야. 그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냥 환경이. 도화살 운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람을 피든지. 그치? 도화살이니까. 아니면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든지. 그치? 그런 거죠. 요 운이 오면, 육개살의 운이 오면 내가 내 능력을 쓰긴 쓰는데 백줄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똑같은 거잖아. 겁살이 오면 도망치든가 어디 숨든가 해야 되고, 지살이 오면 막 확대해서 나가야 되고, 망신살이 오면 아까 똑같잖아. 그게 더 위쪽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투자야. 우리 여기 봤을 때 처음에 좋아서 괜찮았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내 인생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생을 잘못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망신살이 있으면 또 이제 그런 거지. 자, 망신살을 한번 봐. 망신살이 딱 어디에 속해요? 포태의 록에 속하지. 포태의 록, 관록에 속한, 관에 속하고 12신살에 망신이 속해. 잘 보세요. 돈 벌으면 뭐 해? 총각들이 처음에 우리가 돈 버는 때잖아. 록이니까. 돈 벌으면 어디가? 뭘 어디가 망신하러 가지. 그지? 망신할 때 많잖아. 그지? 술 먹으면 술집에 가면 다 누가 있어? 이성이 다 있잖아. 그럼 돈 주고 하는 거지. 그지? 딱 똑같은 거야. 역마살은 세가 분리해서 도망치는 거야. 그지? 상대방이 나보다 세니까. 그 다음에 천살은 꿈을 꾼다 그랬죠. 월살은 보안등인데 집에 가면 마누라가 잔소리를 억수로 해. 그지? 그지? 근데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어떡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서 재워줄 데 있나? 남자가 진짜 불쌍해. 내가 가만히 보면 요새 남자가 불쌍해. 마누라가 잔소리를 해도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억울하지 않나? 나 좀 억울해. 돈 벌어서 다 갖다 줬는데. 그지?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그래. 그지? 내비두지. 그지? 지금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딴짓 할 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반한살이야 뭐 열심히 안장 갖다 주고 사바사바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반한살 운은 직장 가질까 못 가질까? 반한살 운에. 아, 내가 장군한테 말을 착 갖다 얹어주는 그런 때가 온 건데 직장을 안 가지면 이상하지. 그지? 화개살이면 뭐 해야 돼? 이런 거 경험 지식 공부 이래야지. 내가 지금 화개살 운이면서, 그죠? 내가 화개살 운이야. 미가. 내가 미생이라 화개살 운이고, 화개살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고향도 있어, 고향. 고향이라는 게 있어, 화개살이. 미생이면 미생이 고향이야, 그냥. 그지? 그래서 고향 가서 한다고, 고향 가고 살죠. 미대원 오면서부터 계속 홍천 가서 살고 있잖아. 그저까지는 잘 안 갔는데.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거기에서 좋고 나쁜 건 이 자체로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야. 예로써 망신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또 겁살에서도 잘 도망가서 잘 숨어 살으면 되잖아. 근데 괜히 뻗대다가 박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누구야? 옛날 국제상사 전두환한테 뻗댔다가 간 놈. 그게 겁살에 갔을 거라고. 도망가서 얌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무슨 아들 무슨 거기에 안 갔다든가 뭐 일이 있어서 못 갔다든가 그것 때문에 벌어졌다는데 그런 거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질문. 뭐 어떤 것든 좋은데 여기에 관한 거.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뭐 다른 것도 괜찮아. 임신도 어떡하나? 아니지, 다르지. 임신은 그게 될 리가 없지. 임신일 줄은 아니죠. 진? 아니지, 이건 자기 고지. 임진은 임수의 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란 말이야. 그럼 자기가 창고에 빠지든가 묘지에 빠진 거지. 그러니까 묘지, 자, 봐. 자, 요게 관인 관인데 자기 고잖아. 그렇다고 관이 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창고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빠지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거 할까? 학문을 해도 뭘 한다? 옛날 거. 그지? 그런 거 하는 거야. 창고에 있는 게 무덤에 있는 게 뭐냔 말이야. 옛날 공부를 한다든가 옛날 걸 자꾸 찾는 거지. 그지?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냐 이거야. 이거는 임수에 바로 고잖아. 이 임에 바로 고잖아. 그지? 뭐, 자, 이제 봐봐. 내가 경자 일주예요. 근데 내가 축월이야. 그지? 이게 월이야. 그러면 보면 이게 축이 고잖아요. 근데 여기 인수잖아. 인수의 창고야. 그러니까 어디 무덤 속에 있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또 사궁이야. 경의 사가. 그럼 죽음, 무덤 이런 데랑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우고 나서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딱. 요게 센터야. 연월일시잖아. 그 월과 일이 센터야. 그게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지? 혹시 임진일주세요? 임진일주세요? 그러면 임진인데 월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까지만 갑인요. 근데 여기는 딱 봐. 개묘, 뭐가? 개묘. 응? 개묘. 아이고 이분 봐라. 그지? 그지? 짝 임묘진이에요. 그지? 임묘진 목국을 딱 가졌잖아. 뭐 신은 또 그다 쳐도 을사. 이분은 딱 뭐야? 을사야? 야, 참 식상이 참 강하죠. 그죠? 이 사람은 식상이 아주 태왕한 분이죠. 그럼 뭘로 먹고 살아야 돼? 말, 몸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일단은 그지? 행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이 식상으로. 그럼 말빨 보통 셀 거 아니잖아. 근데 강한 게 뭐야? 요게 제일 강하죠. 식신이 강하잖아. 그지? 뭘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죠. 그지? 식신이 최고 강하잖아. 식신이 록을 깔았잖아. 또 식신이 양인도 깔았잖아. 그러면 뭐 저 닥치는 대로 일을 해도 별로 안 힘들다. 그지? 아주 건강하지 않을까요? 혹시? 건강하죠? 아직까지 그렇게 뭐.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요거는 똑같이 요건 상관이네. 그죠? 요건 뭐야? 사는 재잖아. 그럼 막판에 본인은 뭘로 살아야 돼? 상관생재로 살아야지. 상관과 재를 살아야지. 그럼 말이나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돈 벌고 사신다 이 말이야. 그지? 그게 본인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택한 게 잘한 거지. 그지? 이거 안 택하고 이 을을 파출부를 택했으면 그렇지. 그것도 똑같은 거야. 응? 응? 진사 지망이 걸렸죠? 예, 지망이 걸렸으니까 땅의 그물에 걸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땅의 그물이 그 무슨 말이야? 천라 지망은 하늘의 오라와 땅의 오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체로 이 공부를 해요. 걸린 거야, 그물에. 그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혼자서 열심히 사셔야 돼. 그지?
힘이 너무 넘쳐, 본인. 그죠? 힘이 너무 넘쳐. 근데 뭐 봐. 여기 고가 되는 건 나만 창고에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보면 사니까 시장 네 거리? 뭐 사거리? 이런 데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진사가 이제 구성으로 따지면 손궁이야. 손궁이 네 거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좀 이렇게 촌에서도 좀 번화가 이렇게 네 거리 같은데 그런 데서 하시면 잘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지 뭐.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